소수의 엘리트들만 가능하다는 전투기 잠수함을 직접 다루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욱 예비역 대령께서는 잠수함만 23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권재상 예비역 대령께서는 조종사만 30년 맞습니까? 31년 4개월입니다. 공군하고 해군 사이가 좋나요? 공군하고 해군하고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 아, 그래요? 전문가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제 외국의 사례도 보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에는 해군 제독 출신이나 공군 장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육군 아닙니까? 네. 육군 어디 갔어요? 육군. 아, 공군은 해군까지 인정하는데 육군은 인정을 잘 안 하는 거군요. 많이 당해왔거든요. 많이 당해왔거든요. 육군에 어떻게 당했습니까, 공군이? 아, 뭐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제 말이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좋은 말씀.